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락킹한 느낌으로 한번 네네. 쫙쫙 달려봤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은총 씨가 또 호로록 딱딱 반주를 만드셔가지고 네네. 이번에는 락 앤 발라드 그리고 리듬 앤 블루스 R&B로 락 앤 발라드 리듬 앤 블루스 R&B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프리셋을 몇 번 정도에서 사용을 해주셨나요? 지금 보니까 보죠. 어디까지 왔냐면 30번대 세팅을 했습니다. 31, 32, 33, 34, 35, 36 안에 좋아요. 지금 보면은 클린에 관련된 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슬로우 버닝이라는 프리셋을 약불로 굽기. 네, 약불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 그 소리를 좀 만지긴 했어요. 지금 들어보시면 되게 따뜻하게 나오고 지금 들어보시면 어우 톤을 조금 살짝 깎으셨나요? 네, 톤도 좀 살짝 깎았는데 좋습니다. 뭐 근데 좋습니다. 가보죠. 예뻐요 소리가.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따뜻한 소리. 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적인 다른 멀티 이펙터들로도 얼마든지 이런 사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 프리셋 세팅에서 어떤 그 컨셉으로 톤들이 많이 잡혀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이 팬더에는 이렇게 좀 미들대역이 강조되거나 아니면 싱글 코일에 잘 어울리거나 네네네. 이런 느낌의 팬더 기타랑 쳤을 때 궁합 좋은 소리들이 알아서 세팅이 잘 돼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죠. 좋습니다. 가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티 이펙터를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멀티 이펙터라는 것들이 어차피 만질 수 있는 거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톤들을 다른 이펙터에서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프리셋 투어를 하면서 우리가 느꼈지만 기본적으로 이 톤 마스터에는 이렇게 좀 미들이 강조되어 있는 좀 따뜻한 어떤 그죠? 아날로그적인 톤 혹은 아예 그 싱글 계열의 벨톤이 강조된 이렇게 딱 팬더 기타로 쳤을 때 예쁜 톤들이 기본적으로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툭툭툭 골라서 딱 만지면 이런 톤을 만들기가 훨씬 쉽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톤 들어볼게요. 일단은 요걸로 한 번 더 뮤트 기타 한번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찰떡 같은 연주로 같은 톤으로 두 번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 R&B 기타들 기타 더빙이 별로 냉정하게 말하면 할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뭐 우리는 뭐 어차피 이제 들려드리기 위해서 좀 차곡차곡 쌓아 보겠습니다. 볼게요. 네, 끄듬이 특이한 사운드네요. 목소리 이 끝에 말리는 사운드가 아주 매력적인 톤이었습니다. 네. 네. 아이 좋습니다. 아 은총 씨 R&B 진짜 맛깔나게 잘 쳐주시네요. 네. 네, 스푼풀이라는 그런 톤이었고요. 이게 원래는 스푼풀이 한 숟가락 그 분량이라는 뜻인데 저걸 FUL 말고 FOOL로 써서 숟갈 바보라는 톤이었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도 여러 가지인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네. 몇 개가 있지만 이 두 개 톤을 지금 들어보면 지금 그 R&B 소울이라든가 뭐 하물며 뭐 전혀 지금 상관없는 앰프긴 하지만 존 메이어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죠? 그리고 되게 몽글몽글하니 따뜻하니 이런 사운드가 그 물론 다른 그 장비에서도 충분히 흉내를 내는데 이 팬더의 톤마스터만이 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계속 느끼는 그 미들이 좀 맞아요. 두텁게 나고 네. 그리고 확실히 모던한 소리도 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좀 더 확실히 리얼 앰프 사운드에서 나오는 그 어떤 빈티지적인 사운드에 초점을 좀 더 많이 맞췄다는 느낌이 이런 데서 좀 티가 좀 많이 나거든요. 사운드가 맞아요. 좀 후끈하고 그 크랭크업이 된 그 사운드 그죠? 있잖아. 열이 좀 뜨뜻하게 받아진 앰프 사운드. 좋습니다. 이거 저 궁금한 게 나머지 싹 빼고 기타 트랙만 네 개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습니까? 네,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해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기타만 들어볼게요. 전반적으로 확실히 따뜻하죠. 네. 진짜 따뜻하고 그리고 따뜻하죠. 아 이게 감성이 그 몽글몽글한 게 그 기타만 따로 들었을 때 진짜 무슨 그 겨울철에 그 따뜻한 벽난로 막 이런 모닥불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감성의 톤.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삿포로에서 그 이제 그 예전에 그 삿포로 갔다 오타루 쪽으로 갔었는데 네네. 거기서 따뜻한 도쿠리에 이 저기 뭐야 맛있는 음식 좀 시켜놓고 그 눈 오는 모습을 보면서 도쿠리를 먹었던 그런 느낌이 딱 떠오르네요. 아 좋습니다. 네.
이거 굉장하네요. 네. 도크리블루스. 네, 도크리블루스. 네. 삿포로 도크리블루스 들어봤습니다. 아, 삿포로 또 가고 싶다. 아, 저 삿포로 올겨울에는 꼭 가고 싶네요, 저도. 같이 갈래요? 어, 좋아요. 완전 콜입니다. 언제든지 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삿포로 가서 도크리블루스를 한번. 한 4박 5일로? 아, 좋습니다. 다녀오시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갑자기 방송 중에 갑자기 여행계 그거를 또 불태웠습니다. 그런 생각이 날 만큼 진짜 따뜻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진공관이 슥 데펴진 그 크랭크업된 그 따뜻한 톤들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럼 이제 하나 남은 장르는 어떤 걸로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중요한 장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금 이런 장르나 그리고 우리가 전했던 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톤마스터가 이 실제적으로 앰프의 그 좀 빈티지한 부분이 따라오고 또 앰프적인 색깔 그거를 좀 특정적인 걸 잘 땡기니까 뭐 어떻게 저렇게든 잘 쫓아오겠지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대중가요에 잘 묻을 것이고 사실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현업에 있는 또 이제 모든 세션맨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 기타 혼자 좀 따로 놀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지점을 한번 좋습니다. 이내용과 한번 잘 살펴보도록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냥 발라드. 네. 네. 양쪽으로 백킹 들어가고 아르페지오 네. 가는 그죠. 전형적인 패턴의 그런 발라드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 하나 부족했던 장르 진짜 완전히 센 초하이 게인의 테크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사운드는 나중에 마토 씨와 함께 그죠. 엔트로 톤마스터로 한번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발라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구상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